그렇게 강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는 우리 영화 제목 처음 이 영화 얘기 시작할 때 독전이라는 이 제목의 중의적인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독. 이 독이 마약이란 말이에요. 마약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특히 코르비 펴는 거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무감각이라는 뜻에서 이제 그리스 말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하는데, 마약을 하면은 잠이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물질을 이제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마약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약류는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마약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약류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굉장히 그 의존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쓰면 쓸수록 양을 늘려가야 되는 내성이 강해지고, 또 만약에 사용을 중지했을 때 같은 경우 금단현상, 담배 같은 경우도 금단현상이 있듯이 마약은 굉장히 금단현상이 심하고, 마약 같은 경우는 개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커지고, 이런 부분을 마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은 크게 천연마약이 있고, 뭐 추출 알칼로이드, 뭐 합성 마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연마약 같은 경우는 양귀비, 뭐그 옛날 네, 현종이 안에. 당나라에게 워낙 빨갛고 이뻐서, 꽃을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빨갛더라고요. 항공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고, 굉장히 빨간색인 그 마약이 양귀비고, 그리고 또 양귀비에서 추출한 게 아편.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전쟁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있죠. 그리고 이제 남미 쪽에서 나는 코카인, 이게 이제 천연 마약입니다. 아, 코카인. 그리고 추출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는 코카인, 그러니까 코카인, 코데인, 뭐 히로인, 뭐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추출 알칼로이드고, 합성한 게 이제 합성 마약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코르비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그죠. 나오잖아요. 코카인 아니면은 필로폰 종류가 아닐까. 근데 특히 이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는 마약 중에 하나여서, 아마 거기에 나온 마약이 아마 필로폰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좀 의심스러운데요? 아니, 마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아세요? 아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마약 해본 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건만 해봤습니다. 근데 아유, 솔직히. 마약을 해본 것은 그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요로결석이 걸려서, 요로결석하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데, 그 진통제로 주는 걸 보니까 3종 마약이라고 써져 있던데, 그걸 제가 2주인가를 먹었는데,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제 결석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 위에 약간 오한이 든다든지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마약을 하면 굉장히 금단현상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약을 뭐 우리가 어떻게 복용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마약은 처벌되는 게, 처벌하지 말자는 견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한테 자기가 투약을 하는데 왜 처벌하냐. 처벌하지 말자는 견해가 있지만은, 현행법에서는 소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만 있어도, 또는 소유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운반한다든지, 판매, 제조, 다 각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뭐 박상무라든지, 락이라든지 다 운반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싹 처벌됩니다. 단지 소지만 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처벌되고, 투약 안 했어도. 마약 범죄는 모든 범죄가 다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칼 들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너 살인할 거지 하고 처벌하진 않는데, 마약은 들고만 있어도.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마약은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